박영수 특검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혐의가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인데 이 수재가 뭐냐면 금융기관은 사실상 공무원의 준하는 지위 형태로 놓고 이제 공무원의 준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직무에 관해서 예. 금품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어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죠. 그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등 그 소속 직무에 관해서 대가를 받고 청탁을 들어주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수재죄가 되는 거죠. 내일아! 박영수 특검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혐의가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인데 이 수재가 뭐냐면 금융기관은 사실상 공무원의 준하는 지위 형태로 놓고 이제 공무원의 준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직무에 관해서 예. 금품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 아, 엄격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어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죠. 금융기관의 임원이 소속 직무, 그러니까 그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등 그 소속 직무에 관해서 대가를 받고 청탁을 들어주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수재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불법 대출을 알선하려 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예? 2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200억이라는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은행을 그 컨소시엄에 주체로 참여시키다. 그러니까 주체로 참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이렇게 보통 같이 엮어서 예, 우리가 신디케이트론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엮어서 금융기관들을 대출하는 게 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주간은행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 주간은행 역할을 맡아준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대가, 해주게 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그걸 끌어오는 대가로 200억을 약속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거는 실패하고 네. 대출 의향서, 그러니까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은행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컨소시엄 주간은행은 아니고요. 네. 대출 의향서로 1200억이 좀 넘는 금액을 대출을 약속하는 네.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주는 정도로 끝났거든요. 네. 원래 약속했던 200억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50억 클럽이라고 부르는 50억에 들어가게 됐다. 아.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약속이 변경된 거죠. 아, 그게요. 그래서 50억 클럽에 이제 네. 나오구나. 그래서 그걸 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또한 뇌물과 마찬가지로 약속만 해도 처벌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약속만 해도 똑같은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200억 약속과 50억 약속이 다 있었다고 보고 네. 둘 다를 붙여서 결국에는 이제 특경법상 그 수재 혐의 등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것도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왜냐면 네. 곽상도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처음에 5천만 원을 줘요. 곽상도한테 이제 곽상도가 출마를 대구에서 한다고 아, 하니까 이른바 5천만 원을 들고 가 현금으로 네. 줍니다. 그거는 곽상도 쪽 측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기 그 나무기 네. 이제 변호사법 위반. 근데 원래 그 처음에 봤던 혐의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네. 어찌됐든 변호사법 위반으로 뇌물을 주려고 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는데 네. 그 혐의를 변론하면서 조언을 해줬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 특히 이제 과거 녹취록과 연결해 보면 전형적으로 이건 대가 수령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민정수석 시절에 이미 그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남욱 등 일당만 빼주는 형태로 네. 보호해 준 거 아니냐. 그 보호해 준 데 대한 대가로 그래 정치도 한다는데 거기 가서 좀 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른바 수뢰호 그러니까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거는 빼고 이제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해서 결국 800만 원 이상 돼요. 유죄는 받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잘 나갈 때 일단 도와줘. 예, 예. 도와준 다음에 예. 그다음에 자기 그 퇴직한 다음에는 이제 대가상으로 받아먹고. 어, 그렇습니다. 아, 전형적인 수법이죠.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게 이제 수령의 부정처사로 걸렸으면 5천만 원이면 7년 이상 징역이라서 집행유예가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벌금 800만 원으로 일심 나왔거든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처벌돼서. 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네. 뭐냐면 곽상도가 민정수석을 지낸 데 대한 그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인맥을 활용해서 이른바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이 컨소시엄 참여에 관해서 로비를 했다. 네. 그걸 엮어서 그 부분으로만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거든요.